4 디자인 정책과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정책은 디자인 폴리시라고도 합니다. 디자인 정책이란 어떤 기업이 시행하는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 기본 방침 및 정책을 말합니다. 즉, 기업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느냐 하는 어떤 통합적인 정책을 말하며 생산과 판매, 이용 창출, 홍보 등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디자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정책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통일을 말합니다. 디자인 정책은 이미지 통합 정책인 CIP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디자인 관리는요, 위 디자인 정책을 수행하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을 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어떤 측정을 하고 분석하는 등 관리 지원하며 어떤 디자인 정책이 애초에 어떤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디자인 관리의 기능으로서는요, 회사나 기업 내 디자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회사의 목표나 경영진의 의사를 타진하여서 합리적인 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 디자인에 필요한 기획, 인원의 분배, 시간, 예산, 어떤 통제 등을 원활하게 관리, 통제합니다. 또한 이 디자인 전개 과정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의사결정과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효과적인 디자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경영자와 디자이너 간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경영자의 역할로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어떤 결단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자, 아무리 하부 조직에서 어떤 조언 의견이 나오더라도 경영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조직 내외로부터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직 내외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구축을 해야 하겠죠. 경영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어떠한 결정을 따르는 어떤 하부 조직에서도 이 디자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디자이너의 어떤 의식을 보면 어떤 미적인 부분만 고집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디자이너도 어떤 경영학, 마케팅, 심리학, 광고학, 인간공학 등 어떤 폭넓은 지식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이너는 단순히 어떤 디자인만 하는 예술가가 아닌 경영, 과학, 예술의 복합체가 되어서 디자이너 이전에 마케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의 정의, 기능,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이를 촉진 및 유통시키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죠.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어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없다면 이 마케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먼저 가장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품의 가격, 이 제품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통과정, 그리고 판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촉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품과 가격, 유통, 어떤 촉진의 과정을 바로, 자, 이것을 바로 4P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케팅 믹스 어떤 4P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회사가 판매할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가격은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가격을 매기는 데 필요한 기준 가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운송과 할인, 서비스료 등이 추가되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 가격은 어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유통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어떤 일정한 영역이나 장소, 어떤 또는 경로를 말합니다. 촉진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어떤 소비하기 위한 모든 촉진 활동을 말합니다. 자, 마케팅에 어떤 필요한 어떤 조건으로서는요,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맞춰야 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나 제품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제품 개발, 광고의 전개, 유통 설계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고객 필요 충족을 통하여 이윤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 마케팅의 개발과 관리 기능입니다. 자, 효율적인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는 표적 시장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에 따라서 학생들을 타깃으로 할지 아니면 주부를 타깃으로 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떠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타깃이 결정되면 그 타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 조사를 분석하여서 이를 제품과 적절한 어떤 가격, 유통, 촉진 등의 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케팅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데요. 분석 방법으로는 SWOT 분석과 제품의 수명 주기 분석이 있습니다. SWOT란 예를 들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또는 위험 요소의 약자로 경쟁품이나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SWOT 방법은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으로 나누고, 여기에서 기회의 요소, 위협의 요소, 강점의 요소, 약점의 요소를 나열하여서 마케팅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것은 제품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말합니다. 한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된 후부터 발전, 경쟁, 철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명 주기의 순서 및각 단계별로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명 주기 단계는 도입기, 성장기, 경쟁기, 성숙기, 쇠퇴기 등으로 거치게 됩니다. 자, 도입기는요, 신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서 이익은 낮고 유통 경비, 광고 판촉비가 높으며 경쟁자가 적게 됩니다. 또한 처음 제품이 출시될 때는 수익성은 낮으며 유통 경비와 광고 및 홍보 비용이 높아지게 되죠. 자, 초기에 어떤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성 및
장점 등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장기는 앞서 도입기에서 적극적인 어떤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이익이 높아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수요와 이윤이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이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게 되므로 경쟁 제품이 출연되고 관련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도입기에서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 제품의 판매량, 이윤 등이 어떤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의 극대화에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쟁기 및 성숙기는요, 이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독과점 경쟁이라든지 상품의 직접 광고보다는 소비자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기업의 심벌이나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유사 제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윤이 감소하는 시기로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롭고 차별화된 마케팅 및 광고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쇠퇴기는 소비시장의 급격한 감소로 제품이 소멸되거나 또한 어떤 리디자인 또는 새로운 제품이 요구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쇠퇴기는 제품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업에서는 대체할 생산품을 다시 개발하여서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시장 상황 분석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의 유행성입니다. 이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에도 도입기가 있고 수용기, 쇠퇴기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매출액으로 측정되는 수용의 정도와 주, 월, 연 단위로 측정되는 수용의 지속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적 마케팅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정한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주부, 직장인 등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어떤 가장 적절한 타깃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냉장고를 개발을 했다면은 마케팅의 대상은 바로 주부가 되어야 되겠죠. 경쟁사 분석은 현재의 경쟁사와 어떤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사 등 경쟁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마케팅에서 가장 큰 목표인 기업 이윤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이 소비자 분석에는 제품의 소비자 유형, 구매 동기, 대상, 구매 심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세심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세분화란 어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장 또는 소비자를 일정한 특성과 기준에 따라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정확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야 하고요. 시장 세분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구매력이나 매출액 등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을 집중을 시킬 수 있는지를 위한 적금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마케팅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를 위한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요. 실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충분히 크고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 변수가 있는데요. 지리적 변수는 국가나 도시, 지방, 기후 등의 변수가 있고, 인구 통계적 변수는 연령과 생애 주기, 성별, 소득이나 교육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심리 변수는 사회계층, 라이프 스타일의 변수가 있고요. 행동 특성적 변수는 구매 형태나 소구 형태,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세분화에 앞서서 이런 변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자, 포지셔닝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위상을 정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시키는 것으로 포지셔닝 맵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마케팅 전략은 장기적이고 그 전개 방법이 혁신적이며 어떤 계속적인 개선을 노리는 점에서 마케팅 전술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에는 블루오션 전략, 퍼블카우 전략, MOT 마케팅 전략, DB 마케팅, DM 광고 마케팅 전략, 공동상표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조사 방법 및 자료 수집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조그만 가게를 새롭게 오픈을 하더라도 시장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시장조사란 기업이나 제품이 직면한 구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자료의 계획, 수집, 분석, 보고 등의 활동을 자료 수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는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품 조사와 소비자, 광고, 수요 조사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장 조사의 필요성은 이 소득의 증거와 매스컴의 발달로 소비자의 욕구가 꽤 복잡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기업 또한 이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는 정보의 계속적인 피드백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시장 조사 방법에는 첫 번째 조사 접근 방법이 있고요. 관찰법, 실험법, 설문조사법입니다. 표적 집단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사 방법은 개인 면접법, 전화 면접법, 우편 조사법, 관찰 조사법, 그룹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자의 생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의 생활 유형에 따라서 이 마케팅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이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의 행동에 미치는 요소로는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있으며 크게는 외적 환경 요인과 내적인 어떤 심리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환경적 요인은 소속이나 준거 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내적인 심리 요인으로는 경험과 지식, 개성, 동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적 요인에는 소속되어 있는 문화 환경이나 사회 계급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합리적인 구매 동기 부여나 구매 소구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개성과 생활 주기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연령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심리적인 요인은 상황에 따라서 심리와 지각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머슬로우는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 존경 취득 욕구, 사회적 수용 욕구, 생활 보존 욕구, 생리적 욕구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자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소비자는 크게 관습적 집단, 감성적 집단, 합리적 집단, 가격 중심적 집단, 신소비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습적 집단은 습관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집단으로 특정 상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감성적 집단입니다. 이 감성적 집단은 유행에 민감하며 개성이 뚜렷한 제품을 선호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다음은 합리적 집단인데요. 구매 동기가 합리적이므로 구매 소구에 민감한 집단입니다. 유동적 집단은 충동 구매가 많은 집단을 말합니다. 가격 중심적 집단은요. 집단 제품 구매 시 가격에 매우 민감한 집단을 말하며 신소비 집단은 뚜렷한 구매 동기가 없는 집단으로 주로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어떤 나름대로의 상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능적 기준과 감각적 기준, 사회적 심리적 기준과 경제적 기준, 건강 위생적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자,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일정한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구입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법칙을 바로 AIDMA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A는 attention, 주의를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인지를 시키므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I는 interest, 흥미를 뜻합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켜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D는 desire, 욕구를 뜻합니다. 흥미가 생기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죠. 보통 제품이 주는 이득, 어떤 소비자가 지닌 문제점 해결 방안에 따라서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 M은 기억을 뜻합니다. 보통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또한 그것을 기억에 두었다가 구매 상황에서 선택할 때 떠올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A는 액션을 뜻하며 행동을 말합니다. 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단계로 제품에 대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구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AIOP, VALS법, 다차원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 AIOP법은 활동을 뜻하는 Active, 흥미를 뜻하는 Interest, 의견을 뜻하는 Opinio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관심과 의견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측정법을 말합니다. 자, VALS법은 시장의 세분화를 위해서 생활 유형이 필요할 때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 방법은 미국인의 9가지 생활 유형을 욕구 지향적 소비자와 외부 지향청, 내부 지향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다차원 측정법은요, 제품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바탕을 둔 공간 속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1차원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측정할 때 쓰이는 측정법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포지셔닝 맵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다차원적 측정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